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 나윤건입니다. 네, 제가 저희 팀이 또 2년째 희망 나눔 농구 대회를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취지인데 또 좋은 곳에서 또 경기를 뛸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신나고 또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와서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또 막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번성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팀 이기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의정부에서 하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연말이고 한데 남은 남은 2016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또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갖고 계신 걸 나눠주시면 나중에는 이만큼이 돼서 여러분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정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정부가 굉장히 좀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의정부 306부 중대에 와서 제가 했기 때문에 의정부 하면 항상 그때 생각이 들고 그때 군복무대역이 34단 송초에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의정부를 지나갈 때마다 의정부의 어떤 얽힌 그 추억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고 또 그리고 의정부 우리나라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는 날까지 저 배우 의정령은 믿음이 마음에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의정부시 화이팅! 네, 의정부 시민분 여러분 진심으로 오늘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 에이디를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이디가 심장병 환우들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농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요. 의정부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 AD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AD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선 경기니까 우리 많은 분들 따뜻한 마음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펑규도 열심히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펑규요! 의정부시민 여러분, 주변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심장병 어린이들이나 우리 불우한 쪽 이웃들을 좀 생각하는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면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함께 응원해주시고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 의정부 시민도 화이팅!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화이팅! 자, 오늘 어떤 게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자리에 함께 하신 자리가 의정부에 언제든지 있다면 그때 제가 와서
행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주말에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느라고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께 반했습니다. 예, 다음에 꼭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더 멋진 모습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의정부 시민 여러분 화이팅!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네임이 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젤리는 비보이 대회 있죠? R16. 예, 그 대회 사회자예요. 의정부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깊고 또 안병영 시장님도 제가 굉장히 팬인데 의정부에서 이런 좋은 행사 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앞으로 정말 희망도시 의정부에서 더욱더 이런 정말 희망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때마다 인사를 꼭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대한 의정부 시민이 되길 기원합니다. 의정부 시민 화이팅! 의정부 시민 화이팅!